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 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닥터 K입니다. 오늘 6월 16일 수요일 마감 방송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사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야간 방송 8시에 하기로 했는데요. 갑작스런 일정이 좀 생겨가지고요. 이 방송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약속을 잘 지켜야 되는데요. 그렇지 못해서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아주 기뻐요. 그동안 3266 이 신고가를 못 넘어가서 그렇게 갔다가 튕겨 내려오고 갔다가 튕겨 내려왔는데요. 오늘 드디어 신고가 갱신했습니다. 자, 오늘 수급 상황도 코스피는 양호해요. 코스피 외국인 2343억 매수, 기간이 448억이었는데요. 종가에 손바뀜 나와서 외국인 더 끌어당기면서 매수 확대하면서 마무리됐다. 그리고 연기금 500억 매수. 최근에 연기금이 제법 그래도 4주죠. 이날 크게 던진 거 말고는 그래도 제법 4들어오는 기조입니다. 자, 코스닥은요 0.11% 상승, 코스피는 0.62% 상승. 기관 외국인이 코스닥은 매도하니 코스피보다 잘 가지 못하죠. 이것이 진리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추세와 수급이 진리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외국인 선물 6,471계약 매수해주면서 상승적으로 틀어냈습니다. 상당히 양호하다 할 수 있겠죠. 자, 전광판 보면서 주요 종목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죠. 오늘 그동안 조정을 좀 받았던 두산중공업을 비롯한 원전 관련주들, 소형 원자력, 이 부분을 북한에 뭐 지원할 수도 있다, 이런 뉴스가 전해지는데요. 이런 부분들 때문에 두산중공업 제법 크게 흔들렸던 주가 반등 시도 나오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한국전력, 한전기술, 한전KPS와 같은 이러한 종목들 원전 관련해서 오늘 좀 양호한 흐름 보였고요. 자, 그리고 LG생활건강이 이 무거운 종목이 한 방에 그냥 6% 가버리는 기염을 토합니다. 자, 6월 18일 날 중국에서 쇼핑 축제 열린다 그럽니다. 그쪽에서 매출 아마 크게 늘어날 그런 기대감을 좀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가 아니더라도 화장품 관련주들 쭉 가는데 키 맞추기 양상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자, 종목 하나하나는 나중에 좀 살펴보기로 하고요. 이마트와 네이버 공조해서 이베이 코리아 인수에 좀 더 근접하고 있다, 이런 소식 때문에 이마트 강세. 자, 신세계도 한 3%대 가다가 조금 출렁거리는 모습이고요. 자, 오늘 삼성전자도 1%대 82,000원 인근으로 상승. 자, 오늘은 해운, 상당히 팬오션, 그리고 대한해운과 같은 종목 CJ대한통운 5% 7%대 상승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엔터 쪽도 여전히 양호한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자, 4대 금융지주 중간배당 실시 가능성 높아지면서 금융주들 양호한 모습입니다. 자, 셀트리온 삼행제 하루 강하게 오르고 이틀 연속 조정받는 아주 불쾌한 그런 흐름입니다. 자동차 관련주 부품주들 양호한 흐름. 자, 그럼 종목별로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성전자 아직까지는 틀어막혀 있습니다. 이제 신고가 가니까 과연 더 붙들어 놓을 것이냐, 아니면 같이 조금 올라갈 것이냐. 위로 83,000원대 여기 위로 올라타야만 됩니다. 뭐처럼 LG전자처럼 이렇게 올라타야만 그 다음 논할 수 있는 상황이니까요. 추세 돌려내면서 위로 올라타는지 여부 한번 잘 챙겨보시고요. 아직까지도 SK하이닉스는 조금 지지부진한 그런 모습, 마찬가지로 저항을 돌파해야 됩니다. 그렇죠? 저항에 있는 종목들은 이 저항을 뚫기가 그렇게 참 만만하진 않아요. 자, 셀트리온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60일 인근 28만원권이 저항권이거든요. 여지없이 무너집니다. 아쉬워요. 강하게 올라왔으면 여기를 한 번에 못 넘어가더라도 적당한 조정으로 조정 마무리하고 추가 상승 나와야 되는데 이틀 연속으로 밀리고 있습니다. 아쉬워요. 셀트리온 헬스케어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요 JP모간이 계속 이틀 연속으로 때리고 있습니다. 공매도겠죠, 아무래도.
자, 셀트는 제약이 상승폭에 비해서는 비교적 아직까지 절반 조금 못 미치는 한40% 정도 반납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죠? 추가 상승할 때는 셀트리온 제약이 좀더 낫지 않을까? 일단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SK 케미칼 많이 고민하다가 슬쩍 들어갔습니다. 일단 들어가자마자 올라가긴 하는데요. 기관 외국인 쌍끌이 들어오고 있고요. 워낙 급락했고, 워낙 급등 이후에 급락했고, 24만 원인 거는 잘 깨지 않습니다. 그래서 슬쩍 들어갔어요. 자, 반드시 24만 원 밑으로 깨지면 칼 손절이 장착돼야 된다. 그거 자신 없으면 절대로 하지 마시라. 어저께 이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상승할 때는 30만 원 인근 충분히 반등 한번 노려보지 볼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신세계 20일에서 튕겨 내려옵니다. 앞에 20일이 크게 무너지니까 20일 올라가도 튕겨 내려오고 20일 올라가도 튕겨 내려오고. 다만 매수 기법에서 말씀드렸던 여기 20일 인근 그리고 60일 인근의 매수 콤비네이션 기법 말씀드렸는데요. 그거 딱 적용했다면 바로 단가 인근까지 올라오는 거거든요. 한 번만 더 치고 하면 다시 또 풀었습니다. 자, 이마트도 이마트는 뭐 당사자여서인지 일단 가다가 저항을 별로 받지 않고 거래도 서면서 양호한 모습입니다. 추가 상승 기대해 볼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어저께는 효성 그룹주들이 강하게 반등했다면 효성 TNC, 효성 화학, 그리고 효성 첨단 소재가 강하게 갔다면 오늘 조금 주춤하고요. 오늘은 두산중공업 반등, 두산 인프라코어 반등 시도 넣는 그런 모습입니다. 한전기술, 한전 KPS와 같은 종목들도 최근에 제법 크게 밀렸었는데 반등 나오는 원전 관련주들 오늘 반등 조짐 나오고 있고요. 자, 그리고 해운 관련, 자, 현대글로비스도 5%대 강한 상승, 대한통운, 대한해운, 펜오션 이런 종목들 강한 상승 보여주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엔터 쪽은 단기적으로 스트레이트로 좀 많이 왔기 때문에 조금 쉬어 가려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죠? 자, YG도 전고점, 여기 직전 고점 인근에서 윗꼬리 달면서 조금 주춤거리고 있습니다. 자, 조금 더 내려온다면 우리는 차익 실현 해버렸으니까 조금 더 내려온다면 다시 재매수 예정에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종목별로 보시게 된다면 전기전자가 아직까지 조금 돌아서야 되는데요. 못 돌아섰으니까 자, 이번에 네 차례 하면서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리고 LG전자 이런 쪽이 추가 상승을 한번 해낼지 그죠? 자동차는 먼저 한번 돌려냈고요. 살짝 숨골난 상황이니까 추가 반등 시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권역이고요. 현대위아 이런 종목들 양호하죠. 한국엔 컴퍼니. 죄송합니다. 양호하죠. 수급과 추세가 전부다. 이렇게 말씀드려도 과언 아니다. 그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상향하는 종목이 기관 외국인 이렇게 쌍끌이 들어오면요. 올라가게 돼 있다 이겁니다. 그죠? 이평선하고 붙었죠. 이런 지점에 있으면요. 추가 상승이 충분히 가능한 겁니다. 어떠한 원리로? 자, 이평선 수축을 하게 되면요. 확산하려 합니다. 그리고 볼린저 밴드도 이렇게 확산되고 난 다음에 수축하면 다시 확산하려 하거든요. 그리고 이평선이 우상향으로 틀어낸 상태에서 수축했다가 확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습니다. 이렇게 올라가야 확산이 되는 것이거든요. 아시겠죠? 그래서 강하게 이렇게 오른 지점에서 사지 마라 라고 말씀드리고 이렇게 이평선하고 붙은 지역에서 매수하시면 수익이 잘 난다 라고 강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 부분들 반드시 한번더 챙겨 보시면 도움 되시리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일단 신고가
신고가 치고 간 그런 상황에서 외국인이 현물 그리고 선물 사주는 그런 모습이니까 추가 상승 기대할 수 있는 그런 기분 좋은 흐름이다 라는 소식까지 전해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일한다 그랬습니다. 3 플러스 1 20일까지입니다. 시간 얼마 안 남았어요. 이제 실전 투자대 입상자 닥터K의 즉각적인 대응과 풀타임 리딩을 받아보신다면요 도움 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화살표 있죠? 방송 링크에 카페 링크 있으니까요 들어가서 한번 살펴보시고 함께 하실 분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추천 영상도 올려놓을 테니까요 공부 꼭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남은 시간도 즐거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닥터K였습니다. 바이바이. 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